출퇴근 가깝고 내가 원하는 연봉 주는 그런 회사는 없나? 치킨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사람은 많고 경쟁 치킨 업체는 좀 없는 그런 데는 없나요? 식빵, 따방. 여기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없네. 여러분이 찾는 회사 동네 모두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려주마 통닭 소희입니다. 앞에 세 사람의 모습 어딘가 익숙하시죠? 내가 원하는 회사, 내가 창업하고 싶은 곳, 또 이사 가고 싶은 동네 등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곳 하나 찾기가 어려운 요즘인데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계청에서 SGIS 서비스, 즉 통계와 지리를 융합한 통계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행정자료, 사용자의 데이터를 지도 바로 위에서 볼 수 있는 위치 기반 플랫폼인데요. 다양한 통계청 자료와 공공기관의 승인 통계를 지도 위에 표현해 이용자가 지역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가구, 사업체 등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해서 읍면동과 같은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의 소지역 통계까지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실생활에 정말 유용하다고 해요. 자, 그럼 일자리 구하러 가볼까요? 고고! SGIS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구인 정보,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통계 정보를 통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자리 맵은 통계청 혁신 사업으로 추진한 핫한 콘텐츠라고 합니다. 2018년 정부 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통계청, 통계 지리 정보, 활용 서비스, 일자리 맵에 들어가 보면 오늘의 일자리 현황이 나오고요. 내 주변 일자리를 직접 확인하려면 일자리 보기로 들어가면 내 현재 내 주변 일자리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교통환경, 생활편의시설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조건별로 검색이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치킨 창업을 알아보고 계시다고요? SGIS, 활용 서비스, 업종 통계 지도, 조건별 지역 찾기, 사업체 수, 창업을 원하는 지역을 클릭. 요식업종을 선택한 뒤에 경쟁업체는 적은 곳에 오픈하는 게 좋겠죠. 아래에 해당 사업체 수 설정을 적은 지역으로 선택하고요. 다음으로 거주인구는 많으면 좋으니까 많음을 선택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1인 가구를 선택해 볼게요. 이 정도만 선택해서 조건 검색을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조건에 맞는 지역을 추천해 줍니다. 여기서 동을 클릭하면 동 안에서도 색깔별로 업체 수가 많은 지역과 없는 지역을 볼 수가 있고, 마우스를 올리면 업체 숫자도 한눈에 상세히 나온다는 사실.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쉽게 어떤 지역에 창업을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이죠? 아, 그리고 치킨점 한 개당 인구수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 서울이 치킨집 한 개당 1,717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982명으로 가장 적네요. 재미있고 유용하죠? 그리고 복지와 문화에서 응급의료시설 접근 현황을 클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차로 이동시간이 5분, 10분, 30분 이내의 지역과 해당 지역의 인구수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으로 이사가 고민될 땐 살고 싶은 우리 동네를 클릭! 살고 싶은 우리 동네에서는 센서스와 공공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인별 조건에 맞는 이사 지역을 찾아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지 비율, 공공주택 비율, 범죄 안전, 체육시설 수 등 나에게 딱 맞는 조건으로 검색하면 이사 걱정 끝! 그 외에도 통계와 지리 정보를 연결한 어마어마한 유용한 생활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통계청 SGIS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 많이 이용해주세요. 안녕!